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여름나무였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친구가 등장할지 아주 기대되는데요.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벌이 무당벌레를 데리고 왔어. 무당벌레는 내 몸 위에 앉아서 말했어. 여기는 다른 곳보다 더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 내가 대답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이 이곳에서 즐거워하니 나도 즐거워. 네, 이번엔 무당벌레와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당벌레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무당벌레의 몸을 그리고 눈을 귀엽고 크게 그려봐요. 그리고 몸에 동그라미 무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무늬를 칠해보세요. 꼭 사인펜으로 칠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다음 다리를 이렇게 작게 그리고요. 다음 무당벌레 몸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무당굴레가 잎사귀에 앉아있는 거를 그릴 거예요. 잎사귀를 그려주고 잎사귀에 무늬도 그려보세요. 여러 잎사귀가 옆에 있는 것을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옆에 또 풀들이 자라있는 모습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음에 물감 재료를 준비하세요. 붓에 이렇게 물을 묻히고 잎사귀를 칠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다르게 칠해도 좋아요. 다음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볼게요. 다음 노란색과 연두색을 한번 섞어 볼게요.
물을 많이 써보기도 해보고요. 물을 많이 쓸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배경에 물을 많이 써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자유롭게 해보고 있어요. 하늘색도 좀 써볼까요? 하늘색도 중간중간 써봤어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새로운 친구 무당벌레가 왔네요. 무당벌레가 편안하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나무를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